청주에는 가볼 만한 골목 두 곳이 있습니다. 대성로 122번 길과 수암골이죠. 대성로 122번 길은 예술을 테마로 다시 태어나는 중이고, 수암골은 드라마 카인과 아벨, 제빵왕 김탁구 등의 촬영지로 알려지며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갖가지 벽화가 그려져 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충북도청 후문에서 당산공원을 지나 청주향교까지 야트막한 언덕을 따라 길이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청주의 몽마르트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리극 공연과 노상음악회, 크고 작은 전시회며 축제, 플리마켓 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원래 오래된 빈집과 휑하던 공터만 있던 곳이었는데,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문화예술이라는 새 옷을 입기 시작했고, 지금은 청주에서 가장 낭만적인 골목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수암골 가는 길에는 예쁜 벽화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마을 중에 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대부분 달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산중턱 비탈길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수암골도 그런 곳입니다. 우암산 서쪽 자락 비탈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전쟁 때 피란민들이 모여들면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이곳은 드라마 카인과 아벨 촬영지로 널리 알려지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암골을 알린 건 제빵왕 김탁구입니다. 아직도 마을 중턱에는 당시에 빵집으로 등장했던 팔봉제 빵점이 있는데 여전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빵으로 허기를 달랜 후에 골목을 걸었습니다. 수암골은 갖가지 벽화로 가득했습니다. 2007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억의 골목 여행이라는 주제로 서민들의 생활을 담은 벽화를 그렸습니다. 골목은 30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이 골목, 저 골목의 벽화를 구경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갑니다. 마을 꼭대기에는 전망대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청주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